가을 맞이 즐거운 소식 전하려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30도인데요. 네, 그냥 9월이니까 시원해요. 이게 습도가 확실히 좀 떨어지니까 네. 지금 현재 기온이 29도네요. 29도. 서울 오늘 최고 기온이 31도, 최저 기온이 23도. 아하. 이 정도면 살만하죠. 네. 이걸 살만하다 그러니까. 네. 7, 8월 달에 얼마나 호되게 당했으면. 그죠. 정말 고됐죠. 너무너무 고됐어요. 성격 베리는 성격 이 날씨. 베리는, 예. 아, 정말 1년 내내 요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낮에는 적당히 약간 땀이 살짝 날 만큼 따뜻하고요. 예. 그리고 밤에는 그냥 선선하니 얇은 이불 하나 딱 덮고 얇은 이불 하나 딱 덮고 그냥 반바지 입고 슬렁슬렁 돌아다니기 좋고요. 딱 요 정도 날씨로 1년 내내 살 수 있으면 정말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 고민과 비용들이 줄어들 텐데 참 그런 게 쉽지 않죠. 예. 참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1년 내내 맑기만 하면요. 1년 내내 맑기만 하면은 이제 그 건조한 날씨 때문에 또 환경이 많이 변할 거고 또 적도 쪽은 이제 계속 덥고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네,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또 그쪽에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애로사항이 또 그 나름대로 또 있게 되죠. 네. 그 더운 데서 생활을 하면 너무 더운 데 있으면 제 친구가 타이티를 갔다 왔대요. 타이티. 네, 네. 타이티가 이제 프랑스령 그 섬나라인데 네. 막 적도 그래서 덥고 벌레도 많고 막 이상한 뱀 같은 것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사람을 안 해친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만한 거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좀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앵긴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민족은 사람 사람이고 동물 곤충까지도 공기가 빠진 거죠. 지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막 그냥 다 뭐 이렇게 뭐 피를 빨든지 해야 되는데 에휴 덥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에라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군요. 예. 아, 그리고 또 너무 추운 지방에서만 살다 보면은 또 피를 부르죠. 예, 네, 가죠. 네. 네. 그 이누이트족들, 예, 에스키모 예전에 아이슬란드의 그 데스메탈 밴드들, 네, 네. 괜히 우르르 몰려갖고 막 교회 불 지르고. 네. 네, 이게 위도가 딱 중위도잖아요. 네. 이 위도가 되면은 정말 평온한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죠. 이게 다 이 모든 이 악의 근원은 자전축이 기울어지면서 시작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발달했다. 하긴 그럴 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식어야 되니까. 네, 자전축이 똑바로 돼 있었으면은 다 타죽었죠. 네, 어디에는 완전 그냥 얼음 짜이고 이제 너무 극과 극이 예, 그런 게 됐겠죠. 예. 뭐 이렇게 리스크 해지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날이 더우니까 별 생각을 다 해보네요. 네, 어쨌든 지금 너무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날씨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안 보는 사이에 사장님이 어디서 작물을 하나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아. 날이 더웠다가 차가워진 그때를 틈타서 네. 뭐 어디 창고를 하나 털었나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가득 들고 오신 작물로 네, 이름이 벌써 테러잖아. 작은 테러. 네. 네, 그렇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3위 시리즈를 또 앰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처음인가? 우리 앰프로 3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30% 세일을 아. 때리셨는데요. 풀진 공간 오렌지 기타 앰프 타이니 테러 15W입니다. 15W 뭐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오렌지는 예. 그리고 타이니란 말도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네. 오렌지라는 상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예. 그 69만원에 48만원으로 지금 할인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싸다. 이게 이제 15W 저희가 콤보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하. 콤보는 똑같이 30%인데 예. 100만원에서 30% 가면 70만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1000원을 더 빼서 69만 9천원. 뭔가 굉장히 많이 할인한 것 같은 그 기분,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있죠. 48만원까지 할인되어 있고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2013년에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오렌지 것 중에 제일 큰 캐비넷 있죠. 예, 네, 왕꺼. 이만한 캐비넷에다가 네, 요거 딱 올려놓고 하니까 진짜 밸런스 이상해 보였었는데 사운드는 무시무시했죠. 네. 보겠습니다. 자 이 타인 테러가 클래식 A 방식의 풀 진공관 헤드고요. 이게 여기 앞에 보면 노브 구성은 정말 간단해요. 볼륨, 톤, 게인, 그리고 인풋.
네. 스탠바이, 온오프 스위치, 15와트, 그 다음에 7와트 하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 앰프 특유의 이 기호들, 예, 기호들 그림으로 만들어진 상형 문자들, 네, 상형 문자들이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샤시가 안에가 다 보이는 그런 샤시라 참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그 개성이 강하고요. 그 후면부에 이제 전원 단자하고 스피커 아웃풋 단자 8옴, 8옴, 16옴 이렇게 있습니다. 전용 긱백이 포함되는데 긱백이 상당히 예뻐요. 제가 그때도 이거 긱백 보고 완전 꽂혔었는데 이쁘죠? 네. 네, 그냥 정말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 네, 앰프 헤드를 직접 핸드 캐리 하실 수 있는. 이게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이게 요거 딱 넣고 딱 이걸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뭐 케이블이나 아 이런 저것도 있고 어깨끈도 있네요. 있고요. 전원 케이블 이런 거 넣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패드 있잖아요. 이런 손잡이 패드. 네. 이런 거를 네. 여기다가도 하나 해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뭐. 문방구 가면 팔지 않나요? 네, 너무 메탈을 그냥 이렇게 네. 들고 다니려니까 좀 겨울엔 좀 손실할 것 같고요. 네, 손실이고 배기고 그럴까봐 네. 약간 걱정이네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케어를 하시면 너무 이게 이동성이 좋은 그런 긱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프리앰프에 12AX7 2개, 네. 아웃풋에 EL84 2개 해갖고 네. 4개 풀진 공간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6kg, 네. 디멘션이 305mm. 330cm죠? 예. 305mm, 그 다음에 여기가 155mm, 15.5cm, 여기가 13.5cm, 네, 135mm, 이렇게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쭉 스펙 모양 살펴봤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7와트에서 장착해놨는데요. 네. 지금 캐비넷에서 안 갖고 와서 마샬 캐비넷에 다 네. 연결했습니다. 소리 너무 넉넉하죠? 네. 볼륨 줄이고 게인 올려볼게요. 게인은 요 정도까지 먹습니다. 톤 제로인 상태고요. 톤밖에 없죠? 뭐 네, 이축이 없고 톤 제로에 이렇게 하면 확 밝아지죠 느낌이. 네, 이거 싱글 코일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왜 일렉트릭 기타는 두 개로 만들었을까요? 이름은 참 사랑스러운데. 네, 세스러버. 네. 클린으로만 연주하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톤을 게인을 슬슬 올려볼게요. 맞죠 지금 풀 게인인데 네, 사운드 네. 싱글 코일의 풀 게인인데 소리가 조용합니다. 15와트로 올려볼까요? 그렇습니다. 듬직하죠? 네. 그러니까 뭐 색깔만 봐서 이렇게 아 저 참 예쁜 소리 나겠다로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이시고요.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저
좋네. 네. 오렌지 앰프는 정말 좀 그래요. 많이 좀 예상을 너무 많이 벗어나는 앰프이기 때문에 처음 볼 때 좀 많이 당황을 하죠. 되게 살큰살큰한 소리가 날 것 같은 예쁜 앰프다 이랬는데 꽃꽂히면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죠. 네, 오늘도 여전한 그 오렌지의 흉폭한 네, 소리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개인 뭐 볼륨을 좀 인터랙티브하게 만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약간 처음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 익숙해지시면 뭐 이만큼 직관적이고 편한 앰프가 없어요. 이래야지 뭐. 정말 푹 꽂힌다라는 건 이 정도 되는 앰프에다가 하는 얘기죠. 예. 이게 너무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 네, 많이 달렸습니다. 아, 6kg가 무겁긴 무겁구나. 그렇죠. 기타 네, 두 대만 기타 두 대 정도 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오렌지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크로거코 오브 오렌지 스 아닙니까?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태워 오렌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좀 보고 싶어. 거기 그 미친놈이 나오죠. 말콤 맥도웰이 미친놈으로 나오는데 그냥 막 사회 부적응자죠. 돈 많고 사회 부적응자인데 막 무슨 성폭행과 그냥 끊임없이 악행을 일삼다가 여기 앞 머리 앞을 잘라버리죠. 생각을 못하게 그냥 그렇게 따가 앉아있는데 이걸 자꾸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생긴 건 이쁘게 생겼는데 말콤 맥도웰 거기서 옷 잘 입고 다니는데 딱하는데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냥 막 그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의 시계태워 오렌지. 예, 그러니까 표리부동하게 행동하고 싶으면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 까보면 뭐 복근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표리부동하게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왜? 네. 그 나는 원래 이렇지 않은데 사회가 나를 이렇게 순한 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네. 요거 지금 30% 적절하게 구매하셔야 된다. 이걸 들고 이걸 들고 다니는 놈이 진짜 미친 놈입니다. 무슨 지름길이지? 네, 나이가 보통,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사시죠. 네, 보통 이게 잘 포장을 하면 반전 매력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표리부동이 됐어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 현대인 보통 이렇게 딱 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까는데 복근이 있다고 그러고 오 반전 매력 이러는데 오 표리부동. 오 이거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한 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네, 앰프네요. 저는 지름평 가격은 타이니 퀄리티는 월드와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니 테러 사셔서 월드와이드 테러 하세요. 네. 월드와이드 테러. 네. 이것도 위험한데? 위험한데? 뭐 다 이래? 네, 하여튼 참 그래요. 오렌지라는 브랜드가 좀 약간 그런 악마성을 좀 많이 이게 가진, 양면성이 있어요. 네, 그런 앰프가 아닌가. 다음 시간에는 심지어 콤보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콤보 어택을 준비해 볼게요. 예, 예. 콤보가 점수가 높아요? 네, 콤보 어택. 네. 우리 뭐 점수도 안 줘도 되죠, 이거? 네, 이건 뭐 지름평만. 이거 제가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기어타임스라서 점수 준다면 4개 반 아니면 5개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앰프. 네, 선생님 그때 3개 반인가 4개 주셨었던데요. 너무 지랄 맞아서.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현대 생활을 표현할 때는 이거 맞는 게 없어요. 나는 미치고 싶다. 나는 원래 미쳐 있었다. 뭐 이런 걸 표현하시는 분은 꼭 이 시계 태엽의 오렌지를 딱 보시다가 기타랑 오렌지 앰플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버즈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여기에다가 스피커까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네, 콤보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만원에 30% 할인 699,000원. 네,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 다음 시간 오렌지 앰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